안녕하세요. 송테니스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복식 포지션 제대로 알자 1편입니다. 보통 초보 때 클럽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상급자의 주문이 많아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서라, 저기 서라 헷갈리고 짜증도 많이 나시죠. 그래서 파트너가 리턴 시 경기 상황에 맞는 포지션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초보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이 포지션은 상대 선수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포지션입니다. 상대 선수의 포칭에 속수무책이죠. 공격력은 있으나 수비에는 제로인 포지션입니다. 다음 이 포지션은 전위가 네트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위치한 포지션입니다. 이 포지션은 전위의 공격력은 있으나 수비의 약점이 많은 포지션입니다. 서브의 리턴이 공격적으로 된다는 전제하에 이 포지션으로 자리를 잡는 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포지션으로 자리를 잡는 건안 좋습니다. 다음은 3 포지션입니다. 이 포지션은 의미가 많은 포지션입니다. 서브 라인에 위치한 것은 상대 포칭에 대한 수비도 하고 틈만 나면 네트로 전진해 공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 서브에 공격적으로 리턴이 된다고 볼때 서브 라인에 자리를 잡고 파트너의 리턴과 상대 전위의 움직임을 보고 공격 모드나 수비 모드로 이동해야 합니다. 공격 모드 때는 한 스텝 앞으로 이동하고 수비 모드 때는 상대 전위 방향을 보면서 한 스텝 뒤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4 포지션입니다. 상급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상대방의 경기 스타일을 모를 때 수비형으로 자리를 잡고 상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서브의 리턴이 힘들다고 판단이 될때이 포지션으로 경기를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첫 번째, 테니스 경기를 전체적으로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눕니다. 초반은 4게임까지 진행된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스코어로 보면 2대 3, 3대 1 정도 되겠죠. 상대 선수를 파악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4 포지션인 후위 플레이로 경기를 하시는데 그냥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파악할 수 있는 샷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로브를 해서 스매시를 잘 하는지 발리를 잘 하는지 등등해서 약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한 방에 경기를 끝내려고 하는 샷은 좋지 않습니다. 타수를 늘리면서 상대 구석구석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상대 선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에서 경기 중반부로 들어가야 합니다. 초반부에 경기가 지고 있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이기고 있다고 해서 긴장을 늦춰서도 안 됩니다. 중반부는 5게임에서 7게임까지가 중반부라 보시면 됩니다. 지고 있는 경기를 원점으로 팽팽하게 진행되는 경기를 자기 쪽으로 돌리는 시간입니다. 상대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경기의 변화를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서브인 퍼스트, 세컨을 공략할 수 있는 자신감이 들면 3 포지션으로 자리를 잡고 공격 모드로 진행을 한다든지 로브를 통해 두 사람이 네트를 점령한다든지 해서 경기에 대한 답대로 풀어가는 부분이죠. 후반부에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상대도 늦게나마 우리의 약점을 파악하고 답을 찾을 시간이기도 하죠. 경기에 지고 후반부로 들어서면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상대의 약점으로 집요하게 계속 두드리든지 새로운 모험을 해야 합니다. 자기 플레이가 안 먹히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플레이를 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답을 내고 시도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 발전이 있는 플레이입니다. 경기에 이기고 후반부에 들어서면 잘 지켜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마지막 흐름을 타려고 할 거고 새로운 모험이나 답을 찾아서 공략을 하려고 할 겁니다. 상대의 새로운 답에 대해 잘 파악해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초보 때 가르치다 보면 최고로 힘든 부분이 경기가 진행되면 초반부에 상대를 파악해야 하는데 파악하는 시간이 중후반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끝날 때쯤 상대를 파악해서 늦게나마 따라가지만 이미 두세 게임 이상 차이가 나서 따라잡기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답을 찾았는데 해답대로 플레이를 안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안 하는 이유는 그런 유형의 플레이를 해보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랑 새로운 변화에 두려움이 있다고 할까요? 왠지 이런 변화를 주면 질 것 같은 불안감 같은 거죠. 새로운 변화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플레이를 하시길 권합니다. 경기에 지고 나서 왜 그렇게 못했지라며 자책이나 아쉬워하지 마시고 해답대로 행동한다면 테니스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